4명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자가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양쪽 칸을 붙여줍니다. 말판. 적응되거든요. 그런데 못 봤다 이걸. 묻힐 수 있는 장소는 될지 몰라도 죽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죽은 이게 살아오지도 않을 것 자꾸 마음만 그거 할 때 가슴도 아프겠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사라진 소년들은 11년 만에 죽음으로 발견되었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말을 한다고 하는데 죽음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의혹만 무성할 뿐 수사당국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충격과 경악 속에 몰아넣은 개구리 소년들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임채유, 김진만 PD가 살펴봤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바로 아이들이 실종됐던 장소인 와룡산의 동남쪽 4부 능선이었습니다. 지난 91년 3월 26일 종적을 감춘 후 꼭 11년 6개월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유골이 여기 있는데 돌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유골 밑에 있었고. 네, 여기 있고 조각이 하나는 여기 있고. 네. 그래 이제 나는 여기 앉고 그거는 여기 앉아가지고 돌멩이가 한 요만한 거 납작한게인데 딱 들으니까 밑에 그냥 나오더라고. 신발하고 그게 추링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뼈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발이 예? 옛날에 그 뜬다고 우리서 이제 그지만 그는 신발 세 개 세 짝 신발 세 짝이 나오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 요게 맞다 하는 그 예감을 가지고 바로 말씀드린 거. 이날 네 구의 사체를 발굴한 경찰은 이 유골이 개구리 소년들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선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빨 보철한 게 있습니다. 보철이 나왔고 그리고 추리닝이 당시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상인고등학교 뭐 상인이란다 상인 표시돼 있었죠. 어쨌든 그 추리닝이 그 일치되고 또 여러 가지 신발이라든지 할 때 뭐 지리적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일치되기 때문에 추정합니다. 아이들이 어딘가에 꼭 살아있으리라고 믿어온 유족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도 이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치였습니다. 운동하는 거의 비슷한 것 거예요. 옷은 지금 앞면 있는 옷이 안 나오네. 신발은 그런 신발은 많던데. 뒤늦게 연락을 받은 아버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상인 마크의 이 옷은 박찬인 군의 옷이었습니다. 놀이터 넣어다가 그대로 갔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추리닝 한벌 고급한 게 때문에 맞는 풀테이지 한 80% 맞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심정은 좀? 정지금! 아이들이 실종된 91년 3월 26일은 지자체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잡겠다며 와룡산 쪽으로 간 뒤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아이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도시뿐 아니라 강원도의 골짜기 골짜기와 서해안의 작은 섬들까지 부모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떠나시는 거 몰라도 왜 그래 이때까지 비 오고 바람 불고 한데 추운데 그거 있었겠어요, 그래. 11년 동안.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복장이 무너지죠. 살아 돌아왔다면 24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을 철원이. 아버지는 아들이 혹 섭섭해할까 봐 가지고 놀던 장난감조차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규 어머니는 간직하고 있으면 시험 운이 따른다는 벤의 저고리를 지금까지 보관해왔습니다. 언젠간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도 이젠 없어졌습니다.
죽었는 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자꾸 그 마음만 그거 해도 가슴도 아프게 만들어. 손주를 다시 볼날을 위해 먹기 싫은 밥도 억지로 먹으며 11년을 버텨왔다는 찬인이 할머니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관심은 사망 원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발견 당일 경찰의 첫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체가 발견된 지역이라든지 사체 상황 막 이런 것을 육안으로 감식했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범죄로 기인한 것보다는 뭐 학생들이 길을 잃고 안전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불미골 골짜기. 거기서 길을 잃어 800여 미터 떨어진 발견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축구하니까 웅크리는 사이에 그 나름대로 이게 뭡니까? 축구하니까 그 낙엽이죠, 낙엽. 낙엽 덮을 수도 있고. 그러는 와중에 체온은 떨어지고 잠은 오고 그러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마사토는 흘러내리고 그래서 은닉이 되지 않았을까 그랬습니다. 이튿날 현장에 나온 유족들은 경찰의 발표 내용에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 지금 뭐 이래 되는 거, 뭐 자연사 뭐 어떻고 뭐 어떤 말은 더 그래도 가들 원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영혼을 아예 새끼들 그거 다 하나도 이거 둘 때 다섯이를 갖다가 그따고 경찰 처음부터 모르지 지금까지 그지라 자연사를 모르거든. 대도한 그게 무슨 놈의 경찰이고 게 우리 때. 그 당시에 아들이 만약 자연사 같으면 어느 죽었다 동사됐고 그냥 있는 거 같으면 왜 안 보이요? 답이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인들 처음에 가출로 몰아가 지금 끝까지 태백까지 하잖아요. 왜 저기 경찰 책임이요? 이날 발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법의학팀이 주도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발굴 현장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신발을 비롯한 아이들의 유품들이 어제에 이어 추가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낯익은 물건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부모들은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돌연 발굴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물건 하나가 발굴된 것입니다. 사실 안 들어보시죠? 상태 맞는데? 상태 나왔습니다. 사체를 덮은 흙더미에서 발견된 것은 탄두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기 뭐 탈민도 아니고 3890도 아니고 식진도 아니고 아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감정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곧이어 다른 종류의 탄두가 연이어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의 불길한 죽음을 떠올린 어머니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심드렁한 반응이었습니다. 특수한 총으로 애들 그 뭐 쏴가지고 죽이가 뭐 하겠어요. 뭐 때문에 쏴가 죽이겠습니까? 애 죽이 총으로 만든 애들 쏴 죽이겠나? 그러니까 애들이 뭐 흘러는 탄두 저걸 주워가지고 있다가 엄마 이제 뭐 죽었는지 총알을 갖다 그래 어떻게 가지고 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기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가 난 유족들은 한때 현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말씀 아까 전에 하셨잖아요. 그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보다도 아저씨 생각 어떻습니까? 왜 해보시라고. 근데 아이들은 그 가지고 있을 수가 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주변을 수색한 결과 탄두와 탄피는 현장 주변에서 150여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많은 탄두들이 아이들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발굴에서는 더욱 놀라운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연괴 것으로 보이는 웃옷은 뒤집어진 채 소매가 묶인 상태였습니다. 목도리가 있는 부분이고 옷이 뒤집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했다면 머리를 뒤집어 쓰는 상태가 돼 있고 옷 팔매는 묶여 있어 팔매만 그 안에 뭐죠?
안에 두개골이 남아있다는 거죠. 소매가 묶인 5단에 든 것은 두개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것일까? 올리면 위에는 열린 상태고 그다음에 팔 소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뒤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이제 목이 지나가는 부분에 그 공간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묶었을 수도 있고 남이 묶었을 수도 있고. 뭐 답답한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묶어요. 항상 양면서 그렇게 답답한 소리하는 진짜. 항상 웃옷을 벗어 뒤집어 쓰고 소매로 목 주위를 졸라맨 상황. 영규는 왜 이 같은 모습으로 죽었던 것일까? 제일 처음에는 제일 먼저 주위를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치지 않았다면은 귀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덮어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안 나았겠나. 근데 상식적으로 옷을 이렇게 뒤집어 아까 추위 때문에 그러셨다 그랬는데 그게 상대적 옷이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더 추워지잖아요. 밑에가 추워지잖아요. 그럼 또 몸이... 다른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런 상황은 제가 설명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건지. 그렇죠. 그래. 어, 지금 요래 묶여가 힘들어. 예. 그래 내가 왜 흥분을 하려고 하마 얘. 우리가 점심 식사로 하니까 다 날이 아들 갖고 놓을 수도 있었다 하는 거. 열받아야 안 받아야. 그랬기서 내 요거는 정확한 거지. 탄을 아들 갖고 놀았다 칩시다 그지. 요래 묶어라는 거는 아들이 요래 묶어가 있겠어요. 아저씨 저쪽 보고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쪽. 계속된 발굴에서 영규의 바지도 묶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날의 온도는 영상 3도. 추운 날씨에 영규는 왜 바지마저 벗어 묶었던 것일까?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인도 물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죽고 난 뒤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소견 봐서는 뭐라고 단정할 만한 그런 소견은 없습니다. 그 유골 사연 사체가 발견된 이상 범인의 정체까지는 몰라도 사인만은 명쾌히 밝혀질 것으로 믿었던 가족들은 뜻밖의 상황 전개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사로 추정한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경찰로서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추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만 PD, 유골과 의복 외 다른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셨듯이 발굴 현장과 주변에서는 탄두와 탄피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사체 옆에선 단팥빵 봉지 두 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사체의 머리카락과 손 발톱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옷에서는 지폐나 동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재 PD,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난사로 추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타살의 명확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듯이 조난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서둘러 조난사로 추정한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난사인지 타살인지 양측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와룡산은 해발 299m의 야산입니다. 아이들은 불미골 계곡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길을 잃어 산속을 헤매다가 사체 발견 장소에 이르러 탈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오늘 변사체가 유골이 발견됐는데 우리가 요거는 추정입니다. 얘들이 요 산 등선을 타고 일로 안 내려왔겠느냐. 그래 여기 있다가 아마 뭐 흙이 매몰됐든지 아니면 갑자기 급 체온이 급히 말이지 저하되어 죽었는지. 저희들은 저체온사로 일단 추정합니다. 그 추정 그 이유로는 그날 학생들이 실종된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고 5.8mm로 그 되어 있습니다만 산에도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최저 온도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3도로지만 그 평상시에 3도지 또 산에서 느낀 온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최고 왼쪽 가로등 저 왼쪽에 한 제일 왼쪽 가로등.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인가에서 불과 100여 미터. 걸어가는데 2,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지척에 마을의 불빛이 보였을 텐데 산을 내려오지 않고 죽음을 맞은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개발이 된 거 그렇지 상당히 큰 산이거든요. 이게 완전 첩첩 삼중입니다. 저 한 모자 한 1km 이상은 안 되겠나? 1km 이상은 아무런 집이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불빛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현재 들어선 건물들은 사건 이후 개발된 것으로 당시에는 아이들이 길을 잃을 정도로 깊은 산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길을 잃을 수는 없나요? 확률은 그거는 1%도 안 됩니다. 이게 사이 깊고 높고 뭐 참 고리 깊고 뭐 이래야 모르다. 이게 그런 사이 아닙니다. 밤마 되면요 그 당시에도 불이요 전기불이요 환하게 밑에 다 보입니다. 예. 와룡산 정상에서 토박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그래 팔각정인데 요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은 불빛이 다 보이지 않겠어요 저쪽에? 다 보이지. 그 말도 안 돼. 여기 밑에 집이 또 절이 있는데 지금 집 짓는데 여기 사람이 살았는데. 수소문 끝에 개발 이전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아이들이 살던 마을과 놀러 갔던 저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불미골 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사체 발견 장소 아래에는 촌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 정상이고요. 30m 밑에야 시체가 발굴됐고 여기가 영산동입니다. 영산촌 지금 무슨 학교 짓고 있는 자리 부지고. 요 지리들은 훤히 다 아시고 다 알죠. 저도 그때 제 나이 다 이제 5학년 때니까 그때 또 다 알았으니까. 그때 뭐 여기만 아니라 서지 쪽도 이쪽 금방은 다 알아요 위치를. 실종된 소년들도 지척에 마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주장입니다. 저 밑에까지가 길어봤자 100m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해가지고 여기서 죽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죽을 리는? 예. 이 아동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 아동이고 시골 아동이고 지형에 익숙한 아동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 아동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중에 일부는 쉽게 마을로 내려올 수 있을 거고 따라서 불빛이 있냐 없냐 하는 여부는 그다지 아동들의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아동들이 사고든 어떤 경우이든 자발적으로 거기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종 당일의 기온은 최저 3도, 5.7mm의 촉촉한 비가 내렸습니다. 한두 명도 아닌 다섯 명이 한꺼번에 저체온사로 죽을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이 5도 10m 밑에는 체온이 급강하해가지고 그 뭐 동사는 아니지만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다섯 명이 한 목에 동사할 수 있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야? 상상도 못하는 소리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연사다 그래도 거기서 비키지 누가 그 이건 장갑이고. 당시 아이들은 9살에서 13살 사이. 더구나 6학년이었던 철원이는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 위기 탈출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달리기 등 운동 신경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우철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또래 중에서도 뭐 아주 그 또래 중에서도 뛰어난 이 기량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체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 지리에도 익숙하고 체력도 뛰어난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비와 추위를 피하려고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보시다시피 아늑한 장소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래 됐으리라 보고 또 위에가 마사토로 되었습니다. 마사토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저체온사를 했을 경우에 바람이 불고 좀 시간이 그러면은 충분히 이게 아마 그 당시 추우니까 낙엽으로도 덮었으리라 추정되고 그냥 추위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특히 그 5, 6학년 나이 정도의 아이들은 그런 방법은 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뭐 유치원생이나 아주 저학년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겁에 질리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미 5, 6학년이면 사춘기에 들어갈 나이인데요. 그 또래 아이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책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체온사로 죽었다면 왜 지금까지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당시 경찰은 수차례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도룡농 알을 주한 그 코스 이동부입니다. 예상 이동부. 옥미골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저런 투입됐지 이쪽에는 전에 그 당시에는 수색이 안 됐습니다. 수색이 안 되고
한 팀은 실종 초기 경찰의 수색이 불미골을 중심으로 서쪽 방향에 집중되어 사체가 발견된 동쪽 방향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수색이 반대돼 다 했어요. 집도 여기도 기억나세요? 예. 침범주고 다 했어요. 예비군까지 할 거 없이 연인은 최고의 해가 철마 심을 내세요. 철마 수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그냥 육안으로 육안으로는 다 갔어요. 왜냐하면 그 장 옆에가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혹 유탄이나 뭐 그런 게 날라왔나 싶고 그 방면으로 그냥은 많이 가봤지. 실종 이틀 후에는 가족이 동승해 헬기 수색까지 했습니다. 당시 나뭇잎이 나지 않아 수색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형님이 헬기를 타고 화룡산 전직을 다 돌았습니다. 네. 지금 서리기 매립장부터 해가지고 일선을 다 돌았는데 그래 형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아유 형님 잘 보입니까? 헬리콥터 처음 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와 잘 보이더라 하며 그런데 종이 쪽 조그마한 것도 다 보이더라 하며 헬기 타고 저공 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 봤다 이걸 이거 납득하기 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낙엽이 어떻게 묻힌다 말입니까? 다섯 사람을 자 포개도 다섯 포개 보세요. 그걸 다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나란히 누워도 어떻게 덮는다 말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안 저질렀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발견 장소 3, 4m 위에는 94년까지 무덤이 있었습니다. 성묘 중 발견하지는 못했을까? 전부 다 놀랍었죠. 항상 다니던 길인데. 거기서. 예, 놀랍었죠. 생각도 못 하고 놀랍었죠. 92년, 그러니까 91년도 그게 됐으면 예. 91년도 그때 여름에도 거기 가실, 추석 때 이럴 때 가시지 않나요? 물론 갔죠. 냄새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이 났을 텐데요. 전혀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전혀 못 느꼈어요. 대구시는 98년 IMF 실직자를 위해 와룡산 일대에 천여 명을 투입해 가지치기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산 1번지 일대에도 128명이 투입된 기록이 보입니다. 그 저게 1일 한 천여 명이 동원돼가지고 10개조로 해가지고 예. 각 조별로 해가지고 그 와룡산 전체를 거의 다 저희들이 그 무육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위 지금 그 개구리 소년 개들이 위로 이래 표토로 나와 있었으면은 그게 발견이 됐다고 생각하지요. 혼자 들어가도 꽉 찰 정도의 발굴 현장.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다섯 명이 모여 있을 경우 발견되지 않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그쪽 주변으로 누군가 지나갔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벌써 묻혀있는 일부 은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 공포 꺼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묻히고 마사도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개연성 있는 위치니까 쉽게 발견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묻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여기서 이 양이 되게 좀 작다는 거죠. 예. 흘러오는 양은.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폭우가 쏟아붓는다 그래도 양동이로 갖다 붓는다 그래도 이게 그럴 정도는 아니고. 사체를 누르고 있던 장방형의 돌도 타살 의혹을 더해줍니다. 저 돌이죠. 저 돌. 서로 토사가 흘러내렸다고 해도 짧은 계곡에서 이 돌까지 굴렀다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돌이 누질리가 있었다 하는데 무슨 저 자연사라고. 그래 이제 저 누가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돌을 위에 얹어놨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돌 일부분을 제가 절취를 해가 국과수에 여기 이 주변에 있는 돌과 동일 한지 여부를 그래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온 돌이냐 아니냐. 발굴 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목할 만한 진술을 했습니다. 태풍 루사가 묻혔던 현장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묻혀 있었고 올게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여기서는 물이 이런다고 양쪽에 물 조금씩 늘어가는 게 거기는 폭포수처럼 여러 대 있잖아요. 골이 있으니까 거기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거기서 쉽게 내려가고 쉽게 내려가 자연으로 쉽게 내려가니까 그게 유골이 나오지 않겠느냐. 자연적으로 토사가 쌓인 게 아니고 여보 거기 토사 사일 어디나 여기 어디 물이 많이 들어가 토사 사이나 어디 그 토사 사일 어디나 기자분도 본문 알고 육감이 있는데 사람이 거기 어떻게 토사가 사이고 구하겠나 묻혔단 말씀 묻혔지 그거는 사체의 발견 모습도 타살 의혹을 더해줍니다.
영규의 두개골이 들었던 묶인 상의는 상체 쪽이 아닌 발끝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골반뼈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하나가 또 내복 다리 쪽이고. 하면 머리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는 건 토막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진짜야. 왜냐하면 머리가 분명 몸 안 같이 있기는 이 상체 하체에 있고 상체가 있으면 상체 후에 있기는 상체 옆에 있어야 되는데 하체 밑에가 갖고 있었잖아 머리가야. 하체 밑에도 한참 밑에야. 그러니 내 생각에는 분명 토막을 냈다 이런 생각 됐어요 진짜. 영규의 유골은 입었던 네이 안에 든 채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팔뼈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저 부위뼈가 없습니까? 에카에 그거 없는 부위는 저쪽에 몰아놨다 가더라고요. 결과 그런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 옷 속에 있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었는 거. 추위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 우독과 바지를 벗어 얼굴과 발을 감쌌다는 데 이르면 설명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경찰은 저체온사할 경우 마지막엔 환각 상태가 되어 옷을 벗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로도 설명은 잘 안 돼요. 그냥 대개 그런 경우에 보면 옷을 그냥 벗습니다. 묶지 않고? 벗지. 옷을 벗어서 뭐 이렇게 조작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대개는 그때는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이런 게 논리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옷을 벗어요. 빨가벗든지. 호연이가 입었던 점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지만 위 옷이 하나 없구만요. 내 오늘 발굴된 바지. 다섯 개 맞는 상의가 지금 위 옷이 한 개도 없네. 위 옷이 하나 없잖아요, 얘네. 위 옷이 없다. 이 하나 지금 없잖아요, 얘네. 또 다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색하는 목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 조영군의 그 상의 출인이의 그 발견의 그 주 목적을 주안점을 두고. 11년이 흐른 지금. 당시에도 발견하지 못한 옷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족들이 반발하자 경찰은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체온사다 또는 타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이전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유족 측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일단 온전히 다 받아들이면서 의혹 없이 해소하는 데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사 전문가인 경찰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누가 봐도 빈틈없고 치밀한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임채우 PD, 조난사로 추정됐던 지금 경찰은 그 입장을 철회한 상태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과수와 법의학팀의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들 기관이 타살 근거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김지만 PD. 한쪽에서는 타살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누가 그럼 범인이냐라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는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사체 발견 이후 수사본부에는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11년 전 그날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해보고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선 것은 오전 9시경. 목적지는 와룡산 아래의 선원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선원 마을 쪽으로 걸어오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선원지로 간 목적은 무엇일까? 뭐하러 애들이 간다고? 그거는 뭐 도롱뇽 알이나 예. 뭐 개구리 알 예. 이런 거 잡으러 간다고. 잡으러 간다고? 그 따라가셨었나요? 예, 도중에 가다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시 집으로 오고 저는. 도중에. 얼마 정도 함께 가다가? 한 2, 300m 같이 예. 갔을 거예요. 군사격장이 옆에 있는 선원지는 아이들이 이날뿐 아니라 자주 찾아오던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여기 뭐하러 들어오셨어요? 저는 주로 올 때 저수지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기 잡거나 아니면 낚싯지 같은 거 많이 주러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격장에 탄피를 많이 주러 왔죠. 탄두. 예. 선원지에서 놀던 아이들은 불미골 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불미골은 개구리와 도롱뇽이 있어 아이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곳 불미골에서 사체가 발견된 새방골 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원지 업무 슬끼고 예전에 예. 애들이 뭐 가재 이런 거 잡던 그 예. 개울 따라 지금 걸어 올라온 건데 예, 지금 저기로 떠올랐죠. 여기서 지금 애들이 행방불명돼서 죽은 곳 발견된 곳은 어디죠?
지금 저쪽 정각 있는 저쪽 연선 쪽이 예. 알고 있거든요. 저기 누각이 있는데 왼쪽 예, 편. 예, 왼쪽 왼쪽편 편이죠. 비탈이 있는 곳이죠. 예. 연기를 포함한 다섯 명이 여기까지 저희까지 갔다고 하면 같은 또래 당시 친구로서 왜 저희까지 갔을까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갈 이유가 없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탄두를 주우려면 선원지 옆에 사격장이 제격. 아이들이 도롱령도 살지 않고 집과는 반대 방향의 이곳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당시 아이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찬인이를 제외한 네 명의 아이들이 모두 도시부터 태권도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뭐 결석이 뭐 1년에 한 번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착실히 다녔다고 봐요. 네 명 모두요? 예, 네 명 다. 그러니까 저 본일권 입구까지 갔는 거는 맞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행방이 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 집에 오면은 11시 반이 돼요. 그러면 밥 먹고 도장 가면 시간이 딱 맞아요. 딱 맞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잠겼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일 10시 반경 불미굴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큰아가 아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 그 공군 대령 아들인가 무슨 장교 아들이라요. 그래 부모들이 애들이 그 노던 자리 비명 소리 들었다는데 우리 부모들 막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가보니까 요 위에 한 100m, 150m 능선에서 다급한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 우리도 겁이 나가지고 내려왔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 수사본부에 이 얘기 우리 둘 갔다가 했더니 뭐 그런 소리야 뭐 등산 갔다가 야옥하기도 하고 그러겠지. 불미골에서 아이들이 집에 오지 못하고 집과 정반대 방향인 이곳으로 온 것은 어떤 강제력 때문은 아닐까.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도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혹은 수적으로 더 우세하다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수의 피해자를 소수의 가해자 혹은 물리적 약한 가해자가 제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게 가해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우세한 도구, 예를 들어 총기라든지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몇 명 혹은 우세한 무기를 가진 그 사람이 아이들을 다섯 명이나 죽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전에 뭐 제기됐던 뭐 유괴나 납치나 뭐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로 볼 때. 그리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범행 동기가 있는데 모든 범행은 그 당시 부모님의 모든 관계라든지 견제해 볼 때 전혀 그런 동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생각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살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기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인사건은 70% 이상은 살인사건의 70% 이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일 만한 어떤 죽일 정도의 그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본부에는 숱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중 사체 발견 하루 전 문화일보에 아이들의 사체가 와룡산에 묻혀있다고 제보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첫 마디부터 개구리 소년이 대구 와룡산에 묻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파보면은 그 아이들 다섯 명의 유골이 나올 거다. 경찰에 자진 출두한 제보자는 육공 정부가 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도 그때 육공 정부 와서 그렇게 묻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 말할 게 못 하니까 그 수사가 장기화되지. 말할 게 알아들었으면 진작 해결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지. 그 사람 그냥 보냅니까? 기자들이 왜 못 올라가냐고요. 제 가지 말고 오면 한 시계 보이세요 시계. 위에 빨리 위에 전화하세요 빨리. 야, 사체 발견 장소 200여 미터 위에서 움막이 발견돼 취재진을 긴장시켰습니다. 사신을 확인하려는 취재진과 경찰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뭐라 했어? 움막은 입구가 잘 위장되어 있었고
한 명 정도가 거주하기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움막가 주변에서는 라면 봉지와 술병 등 누군가 상당 기간 거주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움막의 주인이 북한 공작원이었고 아이들이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기거했던 흔적이 있는 움막은 대공상 용의점이 없다라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자신이 아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한 사람을 보았다는 제보자가 등장해 수사진을 긴장시켰습니다. 현장 자체에서 그대로 그 사람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전부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지금. 예? 옷까지 발견되는 거와 시체 자연스럽게 있는 거와 뒤로 묶인 거와 돌 눌러놓은 거와 그 주변에 소총, 권총, 탄알, 탄피 전부 다 나오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와 동일하단 말입니다. 당시 인근에 주둔했던 부대는 육군 54단.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 때문에 진작부터 주목을 받아오던 터였습니다. 그날에 어떠한 부대 활동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날은 사격이라는 이런 것이 전혀 없은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그 당시에 근무했었던 사격장 관리 선임하사가 현재 사단주임원사입니다. 이 사단주임원사가 사격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전혀 사격이 없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체 발견 장소가 사격 방향으로부터 50도가량 벗어나 있고 야산이 가로막고 있어 실제 사격을 했다고 해도 총탄이 위치 장소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과 주변에서 발견된 수탄 탄두들은 사건 현장까지 어떻게 날아온 것일까? 54단이 55년 6월부터 94년 11월까지 약 40여 년 동안 이 용산동 일대에 주둔하면서 이곡동 일대 훈련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탄이 많이 이 유골 발견 장소 100m 반경 이내에 많이 산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족들은 한 유골의 양쪽에 난 구멍이 총상 흔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골절이 전혀 없죠. 그죠? 그다음에 총알이 뚫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들어가는 곳은 작고 속은 넓고 나올 때는 속이 좁고 바깥이 넓습니다. 총상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한 옷에서도 총상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이렇게 해봤는데 방금 이런 경우는 저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발견된 그 유골을 봐서는 그 탄두하고는 뭐 탄두가 그 뼈를 맞췄다는 그런 흔적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하다가 11년 만에 발견된 다섯 소년들. 그러나 사체가 발견되고도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영원한 미제 사건은 없다고 합니다만은 제2의 개구리 소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김정환 PD, 지금 현재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속보로는 이 개구리 소년의 두개골에서 2kg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예, 개구리 소년 두개골에서 2kg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돼 소년들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사망 원인과 사체 유기 여부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임채 PD. 이 흔히 사체는 말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체가 다섯 구나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타살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언론과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굴된 영규의 시신은 많은 의혹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 첫날 달서 경찰서 감식반이 발굴한 네 구의 시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하는 등 초동 수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서 경찰서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12시 10분. 그리고 오후 4시경 발굴된 네 구의 사체를 공개했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사체 네 구를 발굴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봤을 때는 이게 개구리 소년인지 일반 오래된 무슨 사체 백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최초에 드러나 있는 부분 수습하고 그다음에 그 드러나 있는 운동화 빼내고 드러나 있는 뭐요
프리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삽으로 다른 붓을 장비가 없었으니까 지금 삽으로 살살 이렇게 걷어내서 그거까지 빼내고. 영규의 시신마저 발굴할 뻔했으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굴했는 게 아니고 아직 발굴 저 이제 아니고 조금 일부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고 하니까 국과수에서 발굴하는 건 나다라 우리가 했는가 보고 알아서 뭐 한번 해보자 이래다가 발굴 좀 중간 상태입니다. 일본 요때 감식반은 비디오 촬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신속히 발굴하는 바람에 대구 시경 감식팀도 손쓸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몇 개 나고 소야지가도 먼저 나갔는데 봤을 때 거의 다 소야지가 좀 많이 발굴을 많이 해놨었죠. 서해서 이미. 그걸 우리가 가지고 중지시키고 내일까지 하자 그랬었죠. 4명 발굴했을 때까지 쉽게 부패되지 않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체를 다른 곳에 묻었다가 그 지역이 개발되어 드러날 위기를 맞자 옮기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연 개들이 그 자연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됐겠느냐. 안 그러면 다른 데 갔다 타살돼가지고 왔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미스터리가 남고. 근데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 이런 것들은 부패가 굉장히 늦습니다. 오히려 뼈보다 늦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유골을 수습하고 그럴 때 그런 걸 다 수습하지는 못하거든요. 응? 거꾸로 만일 그게 죽음의 이동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직후라고 그런다면은 그럼 머리카락 다 뽑고 손톱 발톱 다 뽑고 이빨 뽑은 뒤에 갖다 묻었겠느냐? 그럴 가능성 없죠. 유골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유골이라면 수습하는 과정에 놓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골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놓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섯 유골을 다. 이 장설에 대한 해답은 앞서 발굴한 내구의 유골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골이 옷가지에 쌓인 채 자연스러운 상태였느냐, 이장한 흔적이 있었느냐 확인되어야 합니다. 끌어안고 있다가 그대로 죽었다 그러면은 그렇지. 해가 그대로 밑으로 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게 안겨져 있었던가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확실하진 않단 말씀이죠. 그 뒤엉켜 있었다 어쩌다 하는 거. 아, 지금 그래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장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용의자는 사체를 이장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의 사람들로 좁혀지게 됩니다. 내구의 시신은 어떤 상태였을까?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궁금해. 사진 드릴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화면 그거 주신다고. 뭐 사진 드리지 뭐 사진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나 정작 수사팀이 공개한 사진은 시신을 발굴하기 전에 찍은 현장 사진 한 장이 전부. 나머지 사진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초동 수사 문제 있어서나 이게 범죄에 기인된 것인지 여부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수준, 그리고 법의학적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의 수준을 요구한 그 자체가 무리. 미국 같은 선진국이 만약에 감식을 초반에 경찰에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발굴 자체도 몇 달 걸릴 겁니다. 발굴 자체? 그렇죠.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예단을 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발견 직후부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인을 조난사로 몰아갔습니다. 생명이 그렇게 빨리 뭐 이제 꺼지진 않으니까 산을 막 헤맸다는 얘기지. 축구하니까 그 안에 전부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과정에서 걔들이 뭐 축구 배고프고 뭐 두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잠이 오고 뭐 하다가 비가 계속 그날 밤에 계속 왔습니다. 일기 예보를 보면은 비가 오니까 그 흙이 말이지 아주 부드러운 흙이고 이래가 그게 아마 흙이 그 안 무너졌겠느냐. 모든 그 수사가 80-90%가 그 초동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예단을 가지고 아 거기서 발견됐다는 거 이퀄 저 재혼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얘기해버리고 더 이상 수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유족들은 현재 경찰이 91년 실종 당시의 경찰이 저질렀던 잘못된 전처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만 집에 가서 기다려봐요. 그러면 올 거라요. 일주일만 집에 가서 기다려봐요. 아주 올 거요. 이런 식으로 몰아보시니까. 미국의 경우 납치범의 70%가 3시간 안에 피해자를 살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아이들을 가출자로 보고 당일엔 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아이들은 미아가 아니에요. 이건 실종 어린이에요. 실종. 만 4살 조금 넘었을 때요. 만으로. 가출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싸웠죠. 이게 어떻게 가출이냐.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면 임무가 끝이에요. 수사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찾는 일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 됩니다. 지난 11년간 아이들을 찾아 헤매느라 가정은 무너지고 피폐해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이 찾기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입었었거든요. 그때 입었어. 그때 입고 다녔던 옷이에요. 종식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헤매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고엔 종식이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내가 문제집에 가방씩 쓰던 가방하고 아들 내가 문제집 하는 거거든요.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한 번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버리고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 아 찾고면 내가 없애야지 내가. 예? 아 찾으면 이제 없애려고 아 공부 참 잘했어요 내가. 그냥 자기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 아들. 그동안 돌린 전단지만도 수십만 장.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옴으로써 이제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리지요. 하나 있는 거 주위에서 보시다. 종식이 어머니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 아들을 찾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식이 아빠 그래도 종식이 찾았습니다. 아빠 아무런 대답도 조금만 더 계시면 이 보고 되어 있을 것 같이 만났을게지 좋아하는 아들 죽은 자와 산자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일은 이제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떠맡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아이를 둔 부모들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겁니다. 잡을 수도 있었던 사건의 단서를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쉽게 흘려버린 건 아닌지 싶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즘 아무리 의혹투성이 세상에 산다곤 하지만 이같이 가슴 저미는 의혹마저 공권력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어디 살만한 세상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의혹을 못 풀면 커지는 건 불신과 불안입니다. 이 죽음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려는 수사당국의 의지와 능력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